자, 여러분. 자, 이제 나형. 나형 한번 해보자. 6평 나형. 알겠죠? 네, 시험지는 다 있죠? 네, 다 잘 봤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이제 애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제 6평에서 좀 무너진 것 같냐면 한 80점대 올라갔던 학생들. 원래부터 이제 자기가 한 84, 뭐 잘 보면 88, 뭐 좀 못 봐도 70점대 후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던 애들. 얘네들이 준킬러 문제들이 조금 이제 계산도 복잡하고 약간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와르르 무너진 것 같아. 그래서 걔네들이 완전 충격에 빠졌고 사실 이제 그 밑에는 뭐 원래 잘 못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똑같았고 예, 그다음 또 잘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21, 30번 같은 문제들이 생각보다 쉬워 아니 뭐 쉽다 그러면 여러분도 상처받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기존에 나오던 것보다는 꽤 쉬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준킬러 때 조금 이렇게 힘겹고 버거운 느낌이 있었겠지만 끝난 다음에 또 21, 30을 갈 때 이거 생각보다 금방은 풀리네 해가지고 뭐 쉽다는 건 아닌데 뭐 좋았어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또 최상위권 학생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조금 이제 이전보다 난이도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약간 좀 이제 반응이 달랐던 것 같아. 어쨌건 가장 막 힘들어했던 애들이 원래 한 80점대에 봤던 애들 요기 알았어? 2등급 또는 뭐 3등급 여기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걔네들이 이제 뭔가 20번, 19번, 18번, 10번 여기서 막 무너지면서 우두두두두 막 점수가 떨어졌나 봐.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그냥 바꿔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더 열심히 하고 더 개념 확실하게 공부하고 그다음 기출 더 많이 분석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잘하면 9평 때는 진짜 잘 볼 거예요. 알겠죠? 수능 더 잘 볼 거고. 오케이? 그럼 해볼게요. 자, 쭉 앞에 거 가고 일단 뒤에서 우리 20번부터 한번 좀 해볼까? 20번 가보자. 20번. 우두둑 넘어가서 20번. 자, 여기 보세요. 자, 20번. 20번을 보고 이제 원래 기존에 나오던 형태보다 조금 한 번 더 꽂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다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아. 기존에 나왔을 때 이런 거 나오면 보통 이제 무한대 나오고 0 나오니까 미분계수 이제 우리가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딱 바로 결정하면 되는데 어라 미지수가 나왔어, 그렇죠? 미지수가 나왔어. 자, 좋을 거 없죠? 미지수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미지수 경우를 나눠야지, 그렇지? 나눠야지. 한번 나눠보자. 리밋 x가 먼저 무한대로 갈 때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보세요.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xn 플러스 1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나왔어. 그치? 그리고 위에 이제 우두두둑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얘가 몇 나왔대? 6이 나왔대요. 맞죠? 그럼 여러분 알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 계수 b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린 어쩔 수 없이 경우를 나눠야 될 것 같아. 그럼 경우를 어떻게 나누느냐? 위에를 딱 보니까 fx 있고 빼기 뭐라고 주냐면 4x 3승 그다음 플러스 3x 제곱 이렇게 줬거든. 그럼 요걸 딱 보고 얘를 살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치? 자, 그럼 여기가 이제 x의 n 플러스 1승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이제 n을 가지고 분류를 할 건데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n이 뭐일 때 일단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왜? n이 만약에 3이 되면 몇 차가 돼? 4차가 되잖아, 그쵸? 4차. 그럼 여기가 4차면 여기가 당연히 4차를 만들어서 6을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 뭐 4일 때, 5일 때, 6일 때 다 마찬가지, 그쵸? 네. 그 다음 또 n이 몇일 때? 2일 때. 만약에 n이 2가 돼버리면 여기 2가 들어가면 n이 몇 차가 됩니까? 3차가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3차가 돼버리면 요 3차랑 같이 살아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6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n이 몇일 때? 1일 때. 맞아요? 1이 되면 뭐가 돼? 요거 2차가 되겠네. 얘가 2차가 돼버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사라져버려야 돼, 그쵸? 그래서 얘 가지고선 6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요걸 딱 보고 여러분이 첫 번째 경우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으면 참 좋겠다, 그쵸? 그러면 n이 만약에 이제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요때를 한번 얘기해 볼게. 요렇게 딱 돼버리면 자 이제 fx 만들어보자. fx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자 얘가 3보다 크니까 요게 살아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fx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6x n 플러스 1승 블랄랄랄라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설명해가요?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딱 들어가야 요거 가지고 최고차항 계수 가서 6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됐지?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 더 줬어요. 그 옆에 뭐라고 줬어? 리밋 x가 0을 향해서 갈 때 그 다음에 x의 n승분의 fx 이렇게 줬네. 얘가 몇이래? 4. 맞아? 요것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얘를 또 살려보자.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이걸로 가볼게요. 이건 뭐야? 무슨 꼴? 0분의 0꼴이야. 맞죠? 0분의 0꼴. 자, 이렇게 나왔어. 자, 0분의 0꼴 나왔으니까 우리는 얘를 갖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식을 이쁘게 변형할 건데 당연히 0분의 0꼴이니까
요 식을 만드는데 오 얘가 x의 n승으로 어떻게 할까? 분모분자 나눠서 한번 식을 변형해 볼까요? 어쨌건 0분의 0꼴이 나오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던 푸는 방법은 뭐냐면 그 형태를 0분의 0꼴에서 탈피해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가 만약에 x의 n승이야. 좋아. 그러면 요거 0 나갈 거니까 x의 n승으로 분모분자를 나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요거 1 될 거고 요거 x의 n승 나누면 6x 남겠죠. 그쵸? 그럼 거기다 어차피 0 집어넣으면 0으로 날아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4가 뜨게 만들려면 요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보여? 요 설명 이해갔니? 요게 요렇게 나와야지. 얘가 만약에 요렇게 딱 올라가게 되면 x의 n승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여긴 어차피 0으로 날아갈 거고 요거 두 개만 딱 남으면서 4 이렇게 떠야 되는 거겠지. 설명이 갔어? 오케이. 자 됐다 이거네. 끝. 그럼 fx가 이거야.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나보고 뭘 구하라 그랬어? f1의 최대값이라 그랬죠. 그쵸? 그럼 뭐 f1을 일단 구하는 거나 봐. 여기다 f1 넣어보자. 1 집어넣으면 몇 나와? 10. 그쵸? 그래서 일단 어이구 f1은 몇이다? 10이다. 이렇게 하나 나왔다. 됐죠?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1은 무조건 10이 나올 수밖에 없다. 됐죠? 다음. 만약에 n이 2라고 해보자. 2. n이 2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봐. 여기 2가 들어가서 몇 차가 돼? 3차. 그렇지. 3차. 자, 그럼 이제 fx도 만들어 볼게. fx는. 여기가 3차가 되니까 오, 여기도 3차가 살아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 6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x3승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 뭐 돼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여기가 10x3승 블랄랄랄라 이렇게 나가야겠죠. 요거 이해갑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여기 10x3승 되면 10이랑 4랑 빼면 6x3승 될 거고 요거 x3승 되니까 6 나오겠죠. 돼요? 자, 그 다음 똑같아. 요로 또 가볼게. 요로 가버리면 n이 2니까 여기가 뭐가 돼? x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10x3승 어쩌구니까 x제곱으로 나눴다라고 쳐버린다면 요거는 어차피 0 넣으면 0으로 날아가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요 뒤에가 어떻게 나오면 돼? 플러스 몇? 그렇지. 4x 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설명이 가니? 오케이. 저기 4x 제곱 되면 x 제곱 x 제곱 되면서 요거 4가 딱 나올 거 아니야. 됩니까? 요거 설명이 가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네. 자, 이래 놓고 여기다가 f1을 한번 넣어 볼까요? 1은 뭐 나와? 그렇지. 14. 그래서 f1은 14 이렇게 나왔다. 이게 더 크다 일단은.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남았다. n이 만약에 1일 때. 자, 만약에 n이 1이면, 자, 보자. 여기 1 넣으면 1. 딱 집어넣으면, 어이구, x 제곱 되네. 그럼 얘 이제 날아가야 되죠. 그쵸? 얘 없어져야 돼. 자, 그럼 이제 fx는. 저거 날아가야 되니까, 여기 앞에가 4x. 그렇지. 3승이 일단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야 4x 3승이 일단 날리고. 그 다음, x 제곱이 또 살아나야 되는데, x 제곱이 여기 1 들어갔으면 제곱이니까, 여기가 제곱이야. x 제곱이 살아나는데, 여기 6, 6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3x 제곱 있네요. 그쵸? 그럼 여기다 얼마만큼? 그렇지. 플러스 3x 제곱만큼 더 가지고 와야겠다. 괜찮죠,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일로 가보자. 자, 여기 뭐야? n에다 1 넣는데요. 그럼 이거 x의 1승 되네요. 그쵸? 자, 마찬가지. 여기다 딱 올려버리게 되면, 자, 0분의 0꼴이야. 자, 다 식변형에서 x로 나눴다고 칩시다. 그럼 요거, 요거 다 한들 요건 0, 0 집어넣으면 어차피 날아갈 거고. 자, 살아나게 되는 거 당연히 뒤에 뭘로 들어가야 돼? 그렇지. 플러스 4x 들어가야 된다. 요거 됐습니까? 이해가요? 끝. 자, 요렇게까지 만들고 여기다가 F1 만들래요. 자, 여기다 1 집어넣어요. 1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몇이야? 11. 됐죠? 근데 나보고 뭘 구하라 그랬어요? F1의 최대값 구하라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네요. 답은 뭐야? 14 해서 몇 번? 3번. 알겠어? 어렵지 않았어요. 자, 요렇게 푸시면 된다. 자, 아주 좋았던 문제고.